얘는 거지근성이 있구나. 어? 그날 제가 근데 좀 폭력을 좀 심하게 가해지가. 네가? 네. 때렸다고? 네. 응. 쌍양아치라고 나는 보거든. 딸랏빚을 내서라도 지가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걔는 양아치라니까. 얘 양아치지. 그게 어디 사람 새끼냐 그게? 응? 여기 옳습니다. 이내도 하오를 받으시 구신의 동참 받으소사다. 오늘 이렇게 왜 이렇게 마음이 붕 떠있냐? 응? 안정이 안 돼서 재물에 손재도 놔야 된다 그러시는데 많이 힘들었을 텐데 괜찮았어요? 응? 인간 때문에 조금 힘들어야 된다 그러시는데 괜찮았어? 힘들었어. 마음 잘 잡아야 돼. 사람 때문에 고민타가 들어오고 손재가 조금 나야 되는데 망신살이 들고. 어? 누구야? 응? 결혼 준비하다가. 응, 결혼 준비하다가. 안 됐어요. 헤어졌어? 예, 일방적으로. 상태에서. 응?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응. 파혼을 당했어?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마음을 못 잡고 그러구나. 응? 갈피를 못 잡아. 마음을 잘 잡아야 돼. 응? 남자 그 전에 만났던 사람이 조금 바람기가 있었어? 맞아요. 응? 네. 잊어야 되는데 쉽게 금방은 못 잊죠. 그리고 우리 언니가 그 사람하고 파혼을 한 게 더 잘 됐다고 생각을 해. 당신 평생 살아도 네. 문제가 돼. 응? 네. 얼마 살지도 못하고 헤어짐이 어? 본인이 끝까지 살지도 못하고 헤어질 거는 뻔한 번째니까 지금 그 친구를 본인이 응? 파혼을 당하고 나서부터는 그 친구에 대한 어떤 미련과 집착을 지금 못 버리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서 하루아침에 본인이 걷어낸다라는 건 쉽지 않지. 그러나 본인한테는 오히려 더 잘 된 거니까. 그리고 본인도 올해 삼재잖아. 나가는 삼재. 작년도 많이 힘들었어. 그리고 올해도 많이 힘들어.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아닌 게 아니라 내가 죽을 고비에 들여서 네. 목숨하고 명땜하고 내가 바꿨다 생각을 하고 마음을 잘 잡아야 돼. 지금 본인이 못 잊어라 잊어라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미련과 네. 그동안에 교제를 했던 어떤 정 때문에 네. 본인이 지금 마음을 못 내려놓는 거거든. 그 사람이랑 지금 돈 관련된 게 좀 많이 얽혀 있어서 돈? 네. 무슨 돈? 제가 개인적으로 빌려줬던 부분도 있고 돈을? 네. 준비하면서도 제가 다 했거든요. 돈을? 네. 뭐, 집도 그렇고. 집도? 네. 그 사람은 이제 아쉬울 게 없죠. 돈 안 주면 그만이고. 얼마나 줬어? 받으면 한 2천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준 게? 네. 그 사람 뭐 해? 직업이 뭐야? 그 정수기 필터 영업해요. 말을 잘하나? 사람의 가면 쓴 악마 같은 사람이죠. 이름이 뭐야? 나이는? 얘는 거지근성이 있구나. 어? 네. 집안 형편이 별로 안 좋지. 네. 가정사가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근데 본인이 그 사람 2천만 원 하고 또 받을 게 또 있어? 뭐가 있어? 지금 차를 제 명의로 제가 대출 제 명의로 받아서 타고 다니고 있어요. 거의. 차를? 영업하고요. 헤어진 지는 얼마나 됐어? 거진 두 달. 두 달 됐고. 여자 때문에 헤어진 거야? 여자가 있었더라고요. 응. 네. 양다리를 걸친 거고. 네. 그걸 두 달 전에 알은 거고. 네. 근데 그 차를 그럼 받으면 되잖아. 받아도 팔려면은 대출금을 만나보라고 팔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근저당이 잡혀서. 근데 지금 그만한 여유가 제가 이제 없으니까. 해결을 해달라고 그쪽 부모한테도 연락을 취해봤는데 뭐래? 대답이 없으세요. 자네 생각은 지금 그 사람하고 헤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무수적으로 들어간 돈을 네. 다 갖고 와라. 응, 그래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끌고 가는 거야? 받을 것만 받겠다.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네. 받을 거가 그 돈을 나한테 가져간 게 차하고 현금 2천만 원하고 그걸 다 달래는 거 아니야? 네. 언니가? 근데 남자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 다달이 주겠다. 다달이? 저는 그게 싫거든요. 목돈을 달라? 네.
아니, 목돈이라기보다도 그 사람을 생각하고 싶은 마음도 손톱만큼도 없고 저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조상한테도 나가주신 거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비싼 경험했다라고 생각하고 싶은데도 너무 괘씸하니까 좀 사람한테 그쪽 부모한테도 너무 배신감이 많이 들고 정말 잘하려고 했거든요. 많이 알아주시고 그렇게 하면요 또 이제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나불나라 하시니까 그게 더 상처가 되는 거죠.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이 많아도 마음을 털어놓을 때가 없어요. 당연히 털어놓을 때가 없지. 없고 선생님이 봤을 때는 얘는 양아치야. 그리고 너한테 처음부터 돈을 어떤 식으로 의도를 해서 빌려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본인이 이런 일로 인해서 도의적인 게 아니라 고의적인 거잖아. 고의적으로 계획적인 거잖아. 파혼이 됐는데도 본인한테 그거를 전에 빌려갔던 거를 마무리로 못 치는 건 얘네 쌍양아치라고 나는 보거든. 달러빚을 내서라도 지가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 근데 그러지 않고 차도 지금 본인 앞으로 대있는 거를 또 타고 다니면서 지는 동안 나는 선생님 생각에는 그래. 어찌됐든 본인이 올해 본인 운으로 보면 본인이 망신살이 들어와야 되고 손재가 나야 되는 수야. 이런 부분을 계속 끌고 가면 이 친구는 안 주려고 하고 지금 뭐 돈을 안 주겠다 계획적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너한테 주겠다 하지만 한꺼번에 못 주니까 달달이 나를 여유를 봐달라는 거잖아. 이거를 부모님들이 알 거 아니야. 부모님이 몰라. 차에 대한 것만 아시고 지금 몸도 안 좋으셔서 제가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무거워서 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이제 법적인 절차를 좀 밟아서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협의를 보는 게 더 낫지 않겠어? 선생님 봤을 때는 네가 이걸로 계속 그 사람하고 농간을 지내고 돈을 달라 말라 돈을 달라 말라 이렇게 하면 질질질 해야 되고 또 괜히 거기에 얽혀야 되고 그러잖아. 본인만 마음만 딱 닫혀 있으면 선생님 봤을 때는 그 돈을 본인이 미련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본인이 그 돈이 뭐 그 사람이 안 주면 또 모르는데 주겠다고 하니까 뭐 월급에서 자유적으로 뭐 들어올 수 있게끔 한다든가 뭐 아니면 법적인 뭐 공증을 좀 받는다든가 그리고 차 같은 경우도 어찌됐든 그거를 좀 처분을 해서 손해볼 거는 좀 손해를 보고 그렇게 해서 좀 정리를 조금 협의를 누군가 둘이서 이 협의가 안 되니까 제3자가 나서서 좀 협의를 해야지 이 게임이 끝날 것 같아. 네, 실은 그 마지막 날에 항상 여자 문제를 제가 의심을 하다가 너무 마지막에 정말 너무 실망하고 수치스러웠던 게 반지조차도 제 돈으로 다 하니까 해주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걔는 양아치라니까. 얘 양아치지 그게 어디 사람 새끼냐 그게? 응? 그날 제가 근데 좀 폭력을 좀 심하게 가했어요. 네가? 네. 때렸다고? 네. 좀 많이 다쳤어요. 누가? 남자가? 네. 너도 성기가 오기가 많아. 네가 최근에 조금 해도 너도 오기가 많고 거친 데가 있어. 어? 근데 선생님은 그거야. 그 사람을 이런 사항을 네가 끌고 간 게 아닌 건 아닌 거거든. 응? 좋게 표현하면 네가 철딱서기가 없는 거고 나쁘게 표현하면은 너도 개빡스러운 거야. 어? 이 사람을 네가 끌고 가서 또 아니면은 네 마음에서 지금 나한테는 선생님 돈 다 정리했으니까 돈만 주면 돼요 라고 얘기하지만 선생님 봤을 때는 본인은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선생님 영적으로 볼 때는 너도 미련이 있어 그 사람에 대한. 응? 자꾸 한번 보고 두 번 보고 말이 섞이다 보면 또 그 사람 농간에 네가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둘로서는 협의가 안 될 것 같아. 알았지? 네. 선생님한테 또 궁금한 거. 제가 작년에 수술을 했는데 계속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호르몬 쪽으로도 문제가 많아서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건강 쪽으로. 당신 건강하지 않아. 사주로 보면 점괘로 보면 명이 타고나지를 못했어. 복을 많이 못 타고났지. 부모복은 있어도 가진 명이 길지를 못해. 허약해. 그래서 잔병 치료를 많이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건강 체크 잘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일 당장 뭐 어떻게 되는 건 아니고 본인이 중병에 들어서 막 병원 신세를 지는 건 아닌데 몸이 자꾸 본인이 컨디션 이런 거에 막 그동안 신경 쓰고 있으니까 몸이 자꾸 아플 수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그 갖고 있는 병은 의학적으로 본인이 좀 치료를 잘했으면 좋겠고 검진 잘 받았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운동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사주로 보면은 이 집안에 이 신실의 할머니가 많이 공들였던 집이야. 그래서 본인도 공을 많이 들여야 돼. 빨리 기운을 돋았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이쁨 받고 사랑 받고 살아. 알았지? 제 생각에는 많이 떨렸어요. 오면서도 어떤 말을 먼저 해야 될지 뭐 어제도 실은 좀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떨려서요. 네. 그래서 좀 마음이 편하게 왔다가 편하게 가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이렇게 선생님이랑 대화하면서 조금 방법도 찾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된 것 같아요. 네.